안녕하세요. 잿비 집사 용식구입니다. 오늘은 잿비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저번에 2차 홍역 주사를 맞았고 오늘은 3차 홍역 주사와 광견병 주사를 맞는 날이에요. 패럿이 홍역에 걸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홍역 주사는 꼭 필수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비로소 산책이 가능한 패럿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찾은 병원은 오석헌 동물병원으로 패럿 집사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주사를 맞기 전에 먼저 몸무게부터 재봅니다. 저번에는 몸무게가 600g 중반 정도 나갔었는데 3주 사이에 100g 정도가 쪘네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설마 우리 집 되슴도치처럼 되럿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돼지. 주사를 맞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잿비입니다. 곧 주사 맞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표정이 아주 궁금증 투성이네요. 근데 이 장면은 외부 구충제인 레볼루션을 바르는 장면입니다. 주사 맞는 장면은 제가 잿비 다리를 잡고 있어야 해서 찍지는 못했지만 아주 버둥버둥 거렸답니다. 주사를 맞은 뒤에는 과민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서 30분 정도는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마침 병원에 아무도 없어서 잿비를 잠시 풀어놔 보았는데요. 야호! 방금 전에 주사 맞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신났습니다. 미미.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신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잿비가 보통 새로운 것을 보면 흥분하던데 주변이 온통 새로운 것들이라 그런 걸까요? 병원에서조차 똥꼬발을 하다니. 분명히 방금 주사 맞고 나온 건데. 진짜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들어간다. 감금. 사고를 친 대가로 감금형에 처했습니다. 저 삐진 것 같은 표정 좀 보세요. 도대체 본인이 왜 감금을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입니다. 대기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진 온! 핸드브레이크 다운! 드라이브 온! 잿비는 집에 가는 내내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 아파. 야, 아파. 아우, 아파. 한참 난리를 치다가 조용하길래 봤더니 혼자 귀엽게 그루밍을 하고 있더라고요. 잿비 그루밍 하고 있니? 이날 병원비는 총 10만원이 나왔고요. 홍역, 광견병 주사, 레볼루션, 그리고 레볼루션 3달치 가격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접종만 해도 10만원이 나오니까 귀엽다고 막 데려오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잿비는 똥꼬발랄합니다.